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님 팀장님. 자, 정유주가 부진을 딛고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주목해도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정유주가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 약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죠. 당분간 유가가 이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정유주의 하반 경직성도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부담 없는 위치에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감산 정책에 따른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는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제마진도 완만한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 정제마진은 현재 배럴당 4달러대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4월 이후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손익분기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부담은 이전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름 휴가철을 진입했기 때문에 항공유라든지 휘발유에 대한 수요 꾸준하게 견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매입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5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전략 비축유 300만 배럴 보충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유가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낮은 유가를 기회로 삼아서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도 유가의 강세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전반 GS라든지 S5일, SK이노베이션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모멘텀이 조금 더 풍부한 종목인 SK이노베이션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하반기 정유라든지 배터리 부분 수익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분기는 매출과 영업이 모두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 배터리 부분 적자를 줄이고 정유 사업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배터리 소재주를 편입하는 ETF가 많이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삼성자산운용이 배터리 소재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의 ETF향 편입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진행됐었던 그 유상증자 때문에 그 주주의 불만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자체적으로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주환원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에 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증자가 발표됐었던 6월 달에 갭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아직 이 갭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최소한 저점은 높이면서 5일 이평선 위로는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3.8% 강세 보이면서 21일 이평선 위까지 안착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기에 적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소폭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는 그 현재가 말고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가격까지는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8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16만 8천 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하자. 오늘 반등이 있으니까 조금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넉넉하게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6만 8천 원 이하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1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곡물주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러시아가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을 이제 연장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곡물에 대해서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제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흑해 협정 이후에 올 5월까지 우크라이나가 약 3천만 톤의 그런 곡물과 식료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300에서 400만 톤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월에도 흑해 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해서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정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구촌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곡물 작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엘니뇨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이제 작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엘니뇨가 본격화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도서부터는 곡물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급등락을 이제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 자체가 뭐 흑해 곡물 협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 뭐 아주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 중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은 팜스토어리라는 회사입니다. 뭐 양돈, 양계, 배합사료 및 이제 육가공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돈, 양계, 이제 배합사료가 전체 매출의 한 5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육가공 사업부, 그러니까 양돈 사육과 그 다음에 이제 양계 사업부가 이제 44%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나쁘진 않아. 1분기 실적이 뭐 매출이 한 17%,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뭐 전통적으로 좋은 그런 이제 매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양돈 글로벌 양돈 가격이 조금 강세를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해서 글로벌 돈육 이제 선물 가격 자체가 저점 대비 지금 30%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육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향후에 이제 국내 돼지고기 가격도 이제 인상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수산물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이 커지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름 휴가철에 돈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관이 최근 6월 28일 이후에 꾸준히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 5만 3천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28일 이후에 26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할 만큼 일단 외국인 기관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갭 상승 이후에 위에 기꼬리를 달고 지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다시 일단 뭐 이런 이제 곡물 사태가 쉽게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은 조금 며칠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뭐 2,1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2,600원, 선주로는 1,6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주와 곡물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팜스토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